자, 배치고사 리그 다음 16강 매치는 유레카님과 처발녀님의 매치입니다. 아, 유레카님도 이제는 좀 4강을 좀 노려볼 만해요. 아, 그러나 같은 조에 노가리님이 있네요.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처발녀님, 어저께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MVP 같은 그런 경기 한번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리플로 처발녀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뭐 경기 잘 봤다 이런 리플이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진짜 미라클 한번 진짜 미라클 보이로서 한번 태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님과 처발녀님의 경기 레디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뭐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건가, 유레카님? 너무 극과 극의 캐릭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살짝 초지를 픽하는 모습을 봐서 좀 살짝 놀랐네요, 제가 지금. 네. 진짜 웬만하면 픽을 안 하는 캐릭터들인데. 근데 뭐, 픽을 안 했기 때문에 스포를 한다.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스포할 것도 없어요. 자, 자, 유레카님은 미나토의 또나토의 토비, 자, 그리고 처발녀님은 육도선이 마다라의 또나토. 자, 근데 보면은 예토전생 미나토죠. 예토전생 미나토와 일반 미나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잡기 속도나 거리도 완벽하게 다르고, 전체적으로 유레카님 미나토 쪽이 상금닌자 미나토가 잡기가 좀 느리고 거리가 길고, 그리고 예토전생 미나토는 잡기가 좀 빠르죠. 거리가 짧고요. 미나토 대 미나토전이 돼버리는 또 이런 또 경기 재밌습니다. 약간 좀 둘 다 그거 지금 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처발년이 이건 아니에요. 오이를 쓰는 지금 동작을 봤는데, 아, 이건 너무 거저먹는 동작이에요. 쉽지 않죠, 저렇게 오이 넣기는. 자, 지금 토비로 바꿔줬는데, 아, 기폭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 기폭철도 좀 비례신이에요. 지금 비례신. 아, 근데 지금 서포터가 지금 한번 대시를 박아버리는 바람에 못 갔어요. 저 캐릭터를 대시를 박으면서 리더 체인지를 해주면은 대시를 박은 캐릭터가 이제 주캐에서 이제 서포터가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이제 캐릭터가 리더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걸 응용해서 많이 캐릭터를 고기방패로 날려보내죠. 자, 좋아요. 유레카. 아, 뭐 공 좀 가고요 지금. 아, 처발련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 뭐 체력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많이 납니다. 자, 지금 유레카니 만약에 차크라도 있었으면 나선한 쌌어요. 근데 지금 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티모입니다. 자, 가드해주고요. 웬만하면 지금 한번 옆으로 지금 대시하면서 피했기 때문에 끝까지 대시하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유레카님도 지금 반전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체력 차이가 티모이 맞으면 금방 따라잡힌단 말이죠. 본인도 지금 4강을 가야 되고 1부 리그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뭐 화든 뛰어넘어주고요. 아, 처발년님 이렇게 된거 그렇죠. 차라리 오기 전략을 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 한번 이거는 자 그래도 한 번에 기회가 한 번은 왔습니다. 아, 어렵네요. 기회 안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바꿔치기 먼저 빼야 되는데, 유레카님 작전은 이거예요. 처발년님 계속 들이박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측해서 나서나 쓰거나, 들어올 때 분명히 처발년이 들어올 때 유레카님 점프 뛰어서 뒤땁니다. 그러면 일단 바꿔치기 한 단계만 이기면 되거든요. 결국 이기는 거예요. 남보다 한 목숨이 더 많다 생각하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리죠, 바꿔치기도. 자, 그러나 지금 처발년이 바꿔치 싸우면서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바꿔치기 좀 동시하고 좀 동시에 누르면서 가드를 하든지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들어요. 자, 그래도 지금 처발년님 많이 지금 격차 많이 안 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요. 좋아요, 처발년.
자, 어저께도 뭐 역전하는 경기 뭐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더라도 자 유레카님도 내가 바코치기 맞는데 왜 맞냐 하면서 황급히 바코치기 쓰고 같이 때렸죠. 지금은 자 처발련 힘들어. 지금은 들이대면 안 돼요. 이제는 들이대야지. 그렇지 아니지. 아 이거 잘못 바꿨네 내가. 헷갈리네 미나토에서. 자 1피가 유레카 2피가 처발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화면에 나오면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원다운 만들어내고요. 체력 차이 크게는 안 납니다. 지금 뭐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유레카님한테는 오히려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일단은 기본기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레카님도 오이 맞거나 그런 것들 아 비례신 제가 볼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저런 동작 자체가 일단은 딜레이 잡아먹는 동작은 거의 안 들어간다. 아 처발년이 그냥 가드하면 냈는데 지금은 아니면 점프를 뛰면서 공중가도를 하던지. 아 지금 너무 놀랬어요 지금 처발년님이. 자 지금 각성을 가긴 가는데 각성하고 바로 가면 안 돼요. 각성하고 바로 가면 망합니다 처발년님. 바꿔치기가 없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아 유레카님께서 처발련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처발련님이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잘 따라왔어 지금. 아 중후반까지는 지금 괜찮았었는데 아 정말 중후반까지는 지금 괜찮았었는데 후반에 약간 좀 오이동작 평타 추가 오이동작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아 그래도 좀 대처를 잘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자 그리고 유레카님은 상대가 나보다 일단은 뭐 기본기 뭐 실력면에서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 일부러 무빙을 뭐 그래 뭐 이 정도 피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전혀 피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뭐 정확 가드하고 가자. 이건 확인하고 가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자. 그런 플레이가 눈에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는 자신도 어저께 이제 1부를 못 갔기 때문에 1부 승격을 확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16강 준비해오고 8강 준비해오고 4강도 돌다리 두들기면서 최대한 진짜 집중하면서 갈 것 같네요. 경기 스타일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레카님 처발련이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다음 경기는 노가린인가 롤충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부 2부 리그 매치고사 이제 노가리니가 롤충님의 경기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노가리니가 롤충님의 경기인데요 나루토 리그에 진짜 별명 하나 생겼죠. 노세돌 오닥. 죄송합니다. 자 저건 이제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하려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진짜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바로 픽을 하셨고요 노가리님께서는 노세돌이죠. 어저께 경기 보신 분들은 어저께 못 보신 분들 유튜브에서 꼭 보세요. 아빠고와 아빠킹 아빠고에 맞서 싸우는 노세돌. 어저께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알파고와 진짜 이세돌이 나루토를 하면 딱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자 노가리님은 히나타의 나루토를 꼈습니다. 라스트 히나타의 라스트 나루토입니다. 자 그리고 롤충님은 또스케의 또타치 또 세트죠 또 세트. 자 야 아니구나. 지금 먼저 선방은 롤충님이 때린 줄 알았네요. 자 일단은 사스케 자체가 근데 나쁜 캐릭터가 아닌게 일단 리치가 길어요 나루토보다는. 그것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자 화두 들어가지 않았고요. 화두는 차라리 공중에 써야 됩니다 지금 롤충님. 왜냐면 화두는 지상에 쓰기엔 너무 느려요. 아우 야 기폭제 두개 날려주면서
어, 나루토와 지금 히나타 커플 박멸. 어, 정이구연. 그리고 지금 보면 공중에서 지금 화두를 썼는데 저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롤충이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저기서 공중화두를 썼을 때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캐릭터는 안 맞는단 말이죠. 벌이나 그런 리치 그런 부분은 조금 마스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차라리 이런 데서 화두를 쓰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딱 그거거든요. 들어와봐 한번 와줄래? 들어와봐 한번 와줄래? 들어와봐 한번 와줄래? 들어와봐 한번 와줄래? 왜 가죠? 어,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었네요. 어어, 나 들어올 때 화두 쓰는 줄 알았습니다. 어, 자, 잡기 좋고요. 아, 잡기 까비. 어, 역시 노세돌 약간의 인간미는 있어요. 잘해도 어, 정말 가끔 있는 인간미. 어, 자, 좋고요. 그리고 지금 롤충님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번 들어가야 돼. 그렇죠, 지금 한번 타이밍 나오는 순간 카운터 어택 쳐주고요. 자, 이거 팀원이기 때문에 바꿔치기 치고 가드라고 지금 굳이 바꿔치기 두 번 치면은 이거! 아우! 야, 지금 롤충님 생각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판단은 좋았는데 어, 계산이 좀 느렸어요 지금. 바꿔치기도 좀 두 번 넣은 거 너무 아쉽고 지금 긴장을 많이 했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아, 잡기. 하, 타이밍 좋고요. 이거 한번 더 잡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잡으려고 그랬어요. 자, 이타치 나왔는데요. 결국 이렇게 히나타는 장비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건가. 자, 아, 롤충님 지금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아, 수리검에 지금 무너지죠. 일단은 원다운을 시켜내고요. 자, 좋습니다. 노가리. 그리고 롤충님도 그래, 차라리 이타치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 아, 지금 타이밍 완벽했어. 지금 화두는 두 번 썼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엇박자로 쓰는데, 엇박자로. 어, 약간 지금 어, 허부서버리는 약간 좀 코스가 있으신 분이네. 어, 어, 나이에 안 맞게 상당히 공격적인 분이세요. 자, 아, 화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가득 깨졌고요. 들어가는 노가리, 들어가는 노가리. 아, 잡기 들어갔지. 카운터 때 한번 좋았었는데 이걸 맞아주지 않는 노가리. 사드가 노세돌. 어, 역시 잘하죠 게임. 자,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이건 들어가야 돼요 롤충. 노가리님이 진짜 어, 운영이 된다라고 느끼는 거는, 죄송합니다, 칭찬해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바꿔치기 하나 남아있습니다 노가리님. 자, 카운터 때 깨주면서 이거 5인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너무 지금 차크라를 오래 채웠거든요. 각이 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자, 롤충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 이거 들어가요. 아, 차크라 채워주고요. 히나타 한번 발동하겠지요. 화둔 피해주고. 아, 그냥 들어가네. 어, 화둔 있습니다 이타치. 아, 롤충 여전히 바꿔치기 없어요. 아, 지금은 카드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다운을 시켜낸. 와, 카운터를. 야, 가드 클래시를 카운터로 쳐내는. 나선한 나 피해주고요. 자, 히나타 한번 원다운 시켜내나요? 수비검 던지면 가능합니다. 아, 지금은 경직 부분이었죠. 카운터 부분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노가리님께서. 자, 이제 5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오래 사네요. 어, 까비. 어, 자, 아, 지금 바꿔치기 끝나면 힘들어요. 이제 바꿔치기를 누르면서 지금 평타를 누르는 느낌이 나네요. 이런 부분 롤충님 게임을 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나 여기서 차크라를 채우는 순간에 아, 가드를 바꿔치기를 못했어요. 어, 아, 그래도 어, 그래도 롤충님이 초반보다는 좀 중반에 좀 몸이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 아, 그리고 노가리님께서는
사실 실력차가 좀 많이 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뭐 아 귀찮아 그냥 죽어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줘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진짜 사실 그게 더 배려입니다. 상대의 실력을 맞춰주던지 아니면 진짜 뭐 정말 뭐 귀찮아 그냥 하면서 그냥 야비로 죽이는 그런 거 말고 양민학살 말고 내가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뭐 이런 약간 운영 이런 능력 한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또 진짜 노가리님이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 잘 봤고요. 그래도 롤충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조마문TV의 나루토 리그 최연소 14세 게이머 롤충 아이디는 나루토 안 할 것 같지만 나루토 충은 없고요. 나루토 찌질이라는 건 단어는 있습니다. 원래는 철찌라고 하죠. 철권 찌질인데 그게 이제 나루토 자체도 워낙에 이제 많은 대전 게임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한국 유저분들이 나찌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진짜 롤충님께서 그만큼 또 나루토에서도 많이 찌질이 돼서 또 많은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또 2부 리그에서도 한번 또 좋은 모습 일주일 동안에 많은 배움을 느끼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16강 경기는 DJ님과 루이님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고사 마지막 16강 매치입니다. DJ님과 루이님의 경기인데요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DJ님 어저께도 많은 참가를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루이님 루이님도 뭐 나루토 리그에서 한번 진짜 상승세? 그런 느낌을 한번 준 적 있죠. 플레이한 지는 2년 정도 또 되지 않았나요? 상당히 또 오랫동안 나루토 리그 참가했던 분인데 오늘은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많이 제일 약간 롱리 같은 분이거든요. 제일 많이 참가할 줄 알았는데 딱 한 번만 참가했어요 오늘. 앞에 1, 2회 배치고사는 전혀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루이님께서 진짜 만약에 한 번에 딱 진짜 여기서 8강 가고 영규님 꺾고 4강 가서 1부 리그 된다 그러면 정말 레전드예요. 나는 루이님이 한번 그런 모습 나오는 것도 진짜 바랍니다. 영규님도 물론 4강 가야 되겠고 워낙 개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현재 픽하고 있고요. DJ님은 금방 하셨는데 좀 오래 걸리셨어요 지금. 루이님이 아 노인네 힘도 좋아 나인 아 오랜만에 보네요. 미운애대 제 모르겠다 이름이야. 그리고 취직하게죠. 자 DJ님은 미즈카게 미즈카게 지금 보면은 호카게 2대 호카게를 넣었습니다. 수둔대 늘 이제 노인 노힘조 노인네 힘도 좋아 나인 아 저 인수 자체가 사실 굉장히 또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루이님께서 나루토 스톰 3, 나루토 스톰 레볼루션에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혹시라도 너무 적응돼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좋은 캐릭터가 여기서 계속 좋진 않거든요. 과거의 추억이 고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강한 조합이긴 합니다. 그리고 DJ님은 사실 이런 캐릭터를 고르면 안 돼요 지금. DJ님은 지금 이런 캐릭터를 골라서는 안 되는 게 저거 자체가 상당히 아프지도 않고 굳이 하려면 미즈카기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 미즈카기랜다 이데오카기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수둔이 있는 지형 거기서는 이제 수둔을 사용하게 되면 데미지가 더 증가합니다. 하지만 둘 다 수둔을 사용하는 닌자를 썼는데 이런 지금 벌판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뭐 디제니 입장에서 맵이 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지금 데미지 그래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라운드에서 번지 되신 분 있었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루인. 바꿔치기도 없기 때문에 가드하다가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이대욱하게 수든 피해주고요. 아 DJ님은 약간 오늘 물총 쏘러 좀 오셨네 지금 느낌이. 리더 체인 루인 자 공중에서 뭐 한번 달렸고요. 상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자 가드해주는 DJ 자 이대욱하게 수드는 지금 제대로 봤어요 루인. 자 가드 이거 루인 야 지금 사실 DJ님 이게 오일 타이밍이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루이님이. 야 여기서는 누가 저기서 오일을 쓰겠냐는 거지. 한번 써봤던 건데 루이님이 대시하는 부분이어서 바로 바꿔치기를 못했어요. 압불사였던 부분이고요. 자 좋습니다 DJ. 아 여기서 원다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루이님은 지금 약간 미운의 인수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취직하기 인수를 좀 쓴다든지. 자 가드 해주고요. 지금 보면 DJ님이 계속해서 오일을 쓰고 있거든요. 가드 깨고 인술 좋습니다. 수든 약간 좀 한번 오일을 재미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일을 지금 재미를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 이건 한번 다운 한번 만들어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원다운 만들어냅니다. 자 이 정도 체력이면 지금 루인도 지금 희망이 있어요. 자 인술 좋고요 루인. 자 이거는 또 한번 인술술로 가는 거예요. 그쵸 역시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돼. 이제 이거는 안 돼. 오 DJ님 이거 그만 당해야지. 사람인데 교육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 3세번이라니. 아 취직하기 지금 머리가 지금 풀어헤쳐졌네요. 장비 파괴되면 아 이걸로 지금 너무 재미를 많이 봤어요. 자 DJ님 지금 유리했었단 말이죠. 자 가득 깨주고요. 장비 파괴됐습니다. 자 좋아요 루인 좋아요. 자 인술까지. 야 이건 너무 극딜이어서 힘들겠는데요. 야 이건 뭐 수등 써가지고는 지금 이거 물총 써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보면 물총을 쏘는 것도 대시로 인해서 그냥 무시가 돼버리고 돌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대옥하게 디버이 뭐죠? 아 이건 좀 아니죠. 판정 아쉽고요. 마무리 잡기 들어갑니다. 와 루인이 결국 역전을 내면서 아 DJ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아 그리고 DJ님은 마지막에 진짜 팀워크가 좀 안 들어간 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만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안 들어감은 그거 들어가다가 그 뭡니까 취직하기에 인술 맞고 날아가서 죽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고 그 사이로 팀워크를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단 말이죠. 아 근데 아쉽게도 약간의 그 판정이 꼬이면서 거기서 팀워크가 약간 캔슬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근데 DJ님은 2부 리그에서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루이님이 근데 플레이가 조금 깨끗하지 못했어. 사실 제가 봤을 때 약간 깨끗하지 못한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DJ님이 못했다 봤다 보기에는 루이님도 지금 뭐 진짜 뭐 2판 4판 왔다. 진짜 1부 리그를 가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루이님으로서는 진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경기를 보여줬고 DJ님이 뭐 진짜 못해서 그렇게 뭐 진짜 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너무 진짜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또 제가 그런 마음 또 걱정입니다. 많이 또 멘탈 깨질까봐. 자 이렇게 해서 루이님께서 8강전에 진출했고요. 자 DJ님께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진짜 판 돌리면서 열심히 또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8강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